오늘 주제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을 해봤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저한테도 많이 자문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저희 멘티분들한테도,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꿈꾸느냐. 각자가 원하는 삶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처음에 이제 부동산 재테크 하신 분들은 좀 경제적으로 좀 더, 자유롭고, 또 시간적으로 좀더 여유롭고, 이런 삶을 꿈꾸는데, 현실적으로는 맨날 똑같은 업무를 이렇게 반복을 하고, 그리고 또 똑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열심히 일을 하는데, 뭔가 좀 나아지는 거 없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대로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부동산 재테크에 발을 들이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처음에 이제 저의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면 저도 똑같았어요. 저도 좀더 일단 뭐 시간적이 여유로운 거 이거는 저한테는 좀 호사였고 어떻게 하면 좀더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삶을 살수 있을까? 그래서 저희 첫 번째 목표는 그런 삶이었어요.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삶. 정말 열심히 했죠. 정말 임장도 열심히 하고 갔다 오면 임장 보수도 열심히 쓰고 그다음에 시장도에서 모니터링 해보고 뭐 자충우돌 하면서 그래서 조금씩 경험도 쌓아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씩 실수는 줄어들게 되고 그리고 경험은 또 쌓이게 되고 거기에 비례해서 경제적으로 좀더 여유로워지는 그런 삶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제가 처음에 부동산에 입문해서 한 7년 정도 됐을 때, 이게 경제적으로 좀더 여유로운 삶이구나 하는 것을, 뭐, 적어도, 제가 뭐,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했을 때, 이걸 쓰면 다음 달에 어떻게 하지? 이런 고민 안 했으니까. 예. 그래서 경제적으로 자는 삶을 목표했는데, 그 목표가 딱 이뤘다고 딱 생각을 했었을 때, 앞으로도 그럼 계속해서 이렇게 해서 꾸준히 어떤 목표를 경제적 내지 돈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하는 것이 맞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짝 슬럼프 왔던 것 같아요. 한 6개월 정도? 한 슬럼프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잘 살고 있는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더 만족스러운 삶을 살수 있을까? 막상 제가 생각하는 그런 목표를 좀 이루다 보니까, 또 그런 고민들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고민을 이렇게 했고, 그때 또 책도 많이 읽었고, 하나씩 써봤어요. 제가 정말 어떤 삶을 원하는 건지. 이런 삶이 맞을까? 이런 삶이 나한테 맞을까? 어차피 인생은 한 번뿐인데, 이왕이면,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삶 자체를 즐길 수 있는 삶을 산다 하면 정말 행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이거다! 한게 있었어요. 그게, 가치 있는 삶. 사람마다, 가치에 대한 기준이라든지 어떤 범위라든지 이런 것도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앞으로 좀 가치 있는 삶을 살아보자. 근데 좋아, 가치 있는 삶은 맞아. 근데 내가 어떻게 살았을 때 가치 있는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또 이런 고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많은 고민을 하다가 결과적으로 인생은 한번 태어나서 마지막에 죽잖아요. 즉 내가 딱 죽었을 때, 즉 죽기 전에 내가 내 삶을 되돌아봤을 때, 난 정말 후회 없이 살았구나, 가치 있게 살았구나라는 것을 첫 번째 내가 내 자신이 인정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게 가치 있는 삶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고, 두 번째는 나뿐만 아니라 나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 나의 마지막 모습을 봤을 때, 저 사람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살고 갔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고, 그리고 마지막 가는 길을, 어떻게 보면 기억해 줄수 있는, 그런 삶을 산다고 하면, 정말 의미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이제 얼마나, 살지 모르겠지만, 딱 죽기 전에, 그래, 후회 없이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리고 내가 인생 한번 사는데, 이렇게 완벽하게 제가 생각했던 완벽한 삶을 산다면, 굳이 나 다시 태어나서 무엇을 하겠다? 이런 말이 안할 정도로 완벽하게 산다면 참 멋진 삶이지 않을까라는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죽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제 목표가 있다고 한다면 그제 장례식장은 평범하지 않고 그냥 제 마지막 가는 길을 좀 사람들이 웃으면서 좀 보내줄 수 있는 저를 이렇게 기억해 줄수 있는 그래서 보통 누가 이렇게 돌아가셨다고 한다면 그뭐 부주한다고 돈하고 그다음에 뭐절 한번 하고 그냥 식사하고 딱 가잖아요. 그게 아니라 저하고 인연됐던 사람들이 본인뿐만 아니라 본인의 가족들 뭐처 자식도 이렇게 데려오면서 내지 남편 또 아이들 데려오면서 아 내가 기억하고 있었던 그 북송주의 모습은 이러이러한 모습이었고 저분 덕분에 내가 인생에 많은 변화가 있었고 지금 과거에 비해서 좀더 이렇게 여유로운 삶을 살수 있었다라는 것을 아이들한테 이렇게 말해주고 그래서 인위적이지 않고 정말 내 마음이 끌려서 와서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해 줄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많다고 한다면 저는 아 이게 가치 있는 삶이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좀 크게 하고 싶어요. 뭐 1,000명, 2,000명의 규모로 해서 좀 굉장히 크게 하고 싶고 그리고 부주는 바쁘지 않아요. 예. 그래서 제가 마지막 대접해 드린 식사 맛있게 하고 가신다고 하면 저는 죽는 딱 순간까지 또 굉장히 좀 행복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가는 길에 자기 자신을 좀 스스로 평가도 해보고 그리고 또 주변 사람들이 나의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마지막 가는 길까지 같이 공감을 하고 그리고 잘 배웅해 줄수 있는 그런 어떤 축제장이 마련된다면 그게 저한테는 가장 가치 있는 삶이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꿈꾸시는지 오늘 방송을 듣고 한번 고민해 보시고 여러분 꿈꾸는 삶을 이룰 수 있도록 또 최선을 다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당신의 멋진 삶을 위하여 화이팅! 도움이 되셨나요? 그러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